자, 115페이지부터 법률행위의 대리가 나오죠. 개념은 이렇습니다. 갑이 본인이에요. 을이 대리인인데, 대리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특징은 이 법률행위 효과가 을에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갑에게 직접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을 말하고요. 특징은 그 효과가 행위를 한 을에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갑 타인에게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말은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란 뜻이 되고요. 따라서 대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 주는 사람은,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고 사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리는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요 대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이러한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이미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리인의 가장 흔한 예는 뭐냐면 친권자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대리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대신 아파트를 사는 사람보다는 친권자를 대입해 주는 게더 깔끔해요. 이런 얘기죠. 갑이 10살 먹은 꼬마예요. 그러면 어떤 옷을 사고 어떤 자전거를 살지를 누가 결정해 줘요? 엄마가 결정해 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대리는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뭐해 주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인 거죠. 2번, 대리 제도의 사회적 기능이 나오는데, 이미 대리인을 통해서 하게 되면 갑은 서울에 앉아 있으면서도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으니까 이미 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기능을 하고요. 법정 대리는 본인이 누구냐 하면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죠. 다시 말하면 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도 하고 보충하기도 하는데, 확장하는 것은 무슨 대리가요? 이미 대리니. 보충하는 것은 뭐죠? 법정 대리니 한다. 2번, 대리의 삼면 관계란 말이 나오는데 뭐 의미 없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등장인물이 3명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이제 삼각형 모양이다. 그래서 삼면관계라는 말을 쓰고요. 넘겨보시면 대리의 본질에 가지고 대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이 나오는데 뭐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고. 그 다음에 2번, 대리와 구별해야 될 개념에 가지고 대표가 나오고 사자가 나오는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대표는 이런 거죠. A라는 법인이 있어요. 근데 갑이라는 이사, 대표가 있단 말이죠. 대표가 법인을 대표해가지고 을과 만나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 효과가 법인에게 직접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무엇과 똑같냐면 대리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요 법인과 대표는 한 몸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요. 그게 뭐예요? 대표인 거예요. 따라서 대표관 법률행위는 이코로 누가 한 법률행위예요? 법인 자신이 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효과가 뭐죠? 법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요 대표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죠. 다시 말하면 대표관 것이 법률행위든 불법행위든 사실행위든 누가 한 거죠? 법인 자신이 한 거니까 그 효과가 법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가 허용이 되고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뭐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의 사실행위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리인의 불법행위도 본인이 뭘안 져요? 책임은 안 집니다. 오로지 뭐만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가 허용이 되고요. 이유는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사자가 나오죠. 자, 이런 겁니다. 갑, 본인이 의사를 결정했어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을이 단순히 병에게 전달해 주거나 병에게 표시를 해줬다면 요 사람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사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를 사라라고 했다면 을은 어떤 아파트를 사고 어느 금액에 구입할지 스스로 결정하니까 그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대리인이 되겠지만 네가 대전 둔산동에 있는 크로바 아파트 1303호를 4억 5천에 매매 계약해라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자인 거죠. 왜냐하면 어떤 아파트를 사고 어느 금액의 아파트를 할 것인지를 누가 다 결정했죠? 본인이 결정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을 공부해 놓고 자꾸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로 바뀌어 버리냐면 사자로 바뀌어 버리는 게 우리가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대리는 사자와 다른 점은 누가요? 대리인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사자는 스스로 뭘안 해요? 의사 결정을 안 하죠. 따라서 사자는 뭐가 필요 없어요? 의사 능력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민법 117조에서 특별히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리는 행위 능력은 필요 없어요. 사자도 물론 뭐가 필요 없습니까? 행위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행위를 사자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니까요? 본인이 한 거니까요. 이에 반해서 대리에서 본인은 의사 능력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결정한 것은 갑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을이 한 거니까요. 또 대리에서 본인은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행위도 을이 한 거지 누가 한게 아니에요? 본인이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사자에서 본인은 누가 의사결정했죠? 본인이 했으니까 의사 능력 필요하고요. 법률행위도 누가 한 거냐면 본인이 한 거니까 행위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도요, 외우려고 하시면 굉장히 뭐 하냐면 헷갈리거든요. 우리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법률행위를 누가 하는 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표지 한번 풀어볼게요. 대리와 사자의 차이가 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대리의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나. 왜요? 의사결정을 누가 한 거죠? 대리인이 한 거니까요. 사자의 경우는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왜요? 사자는 누가 의사결정했죠? 본인이 의사결정했으니까. 2번 대리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지 않아도 되나 사자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맞나요? 자, 대리에서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죠. 따라서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 없고요. 사자에서 본인은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뭐 한 거죠? 필요한 거죠. 3번 사자가 본인의 효과 의사를 잘못 전달한 경우 표시상의 착오로 다뤄지나. 다시 말하면 갑의 의사결정은 100만 원에 사와라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을이 병한테 10만 원에 파세요라고 했다면 의사와 표시가 뭐가 돼요? 불일치되니까 뭐가 되죠? 착오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를 표시한 거죠? 대리인이. 따라서 의사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은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4번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으나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X. 앞뒤가 뭐죠? 뒤바뀌어 있네요. 5번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자가 허용될 수 있다.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대리 사자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률 행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없는 사실 행위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사자가 허용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가 허용되기 때문에 5번은 먼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간접 대리가 나오죠. 중요한 거 아닌데 할 때마다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포도 농사를 지셨어요. 근데 직접 판매하기가 어려워서 을이라는 상인에게 포도 판매에 대해서 위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포도를 인도해 줄 거고요. 을은 자신의 가게에다가 포도를 두고 판매를 할 텐데 어떻게 판매하냐면 자신의 이름으로 판다 자신의 포도인 것처럼 팔겠죠. 병이 난 손님이 와가지고 요 포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포도는 누가 주냐면 을이 병에게 포도를 먼저 인도해 주고요. 대금은 또 을이 병이 누구한테 주냐면 을에게 대금을 주거든요. 근데 특색은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을의 돈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 돈은 갑에게 다 전달해 줘야 되고요. 그 돈에서 뭐만 띄게 되냐면 수수료만 띄거든요. 따라서 돈을 받았더라도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말을 쓰고요. 이걸 왜 간접대리라고 하냐면 이런 겁니다. 을과 병이 만나가지고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 그 매매 계약의 효과인 대금은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거고요. 돈을 받았을 때 이전 등기도 병이 갑에게 직접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요 매매 계약의 효과인 포도를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지급되고 을을 통해서 인도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간접 대리라고 해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4번 간접 점유는 점유권에서 보면 되고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법에서 보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가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허용이 되고요. 사실 행위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추가될 것은 뭐냐면 법률 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거, 허용이 안 되는 것이 있다. 가족법상 법률행위죠. 왜냐하면 혼인을 한다, 약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오로지 누구만이 할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만 할수 있고요. 남이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으니까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끝이죠. 그다음에 대리의 종류에 가지고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임의대리,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대리인데 법정대리가 얘가 원래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친권자와 후견인이 뭐죠? 법정대리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2번 능동대리, 수동대리입니다.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는 뭐죠? 능동대리고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죠? 수동대리예요. 그럼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수동대리는 대리의 본질에 반해요. 왜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뭘안 하고 있어요? 의사결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의 본질은 뭐냐면 능동대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뭐 하는 사람이죠?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다만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 뭐예요? 능동대리고 수동대리는 뭐예요? 부속인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동급으로 이해하게 되면 나중에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맨 위에 유권대리, 무권대리. 오늘 자세하겠지만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뭐죠? 무권대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에서 대리권에 의해서 권한이란 말이 나옵니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권리와 권한의 차이점 뭐냐면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은 권리고 남을 위한 것은 권한이에요. 을이 대리권을 가지고 병가 매매 계약을 하면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귀속되잖아요. 따라서 대리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이다. 조심하시기 바라고. 2번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서 1번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이고요.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읽지도 마세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냥 비워놓으면 좀 뭐해서 써놨을 뿐 얘기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1번 수권행위입니다. 이 수권행위일 때 숫자가 뭐냐면 줄 숫자예요. 그래서 권한을 주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수권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 있죠.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그럼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살수 있는 권한을 준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수권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넘겨보시면 수권 행위의 성질에 가지고 갑은 계약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있고 단독 행위로 보는 경우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 통솔과 판례는 수권 행위를 계약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로 이해합니다. 이유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차이점이 이거죠. 만약에 수권 행위 계약이면 을이 알아서 내가 살게라고 승낙을 해야 비로소 을이
대리인이 된 거다라고 이해하는 경우에는 수권행위를 뭐로 보는 거예요? 계약으로 보는 거고요. 수권행위를 단독행위로 본다라는 말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냐면 민법 117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민법 117조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을이 승낙을 해야 비로소 대리인이 된다라고 이해한다면 실질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들은 뭐가 되지 못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117조 때문에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인 거고요. 따라서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들도 뭐가 될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그다음에 나번은 아무한테나 대리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둘이 친구 사이여서 대리권을 줬다. 아니면 갑과 을이 부부여서 대리권을 줬다. 아니면 갑이 을에게 일을 부탁했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대리권을 줬다. 아니면 갑이 사장이 우리 직원이어서 대리권을 줬다.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 요 이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초적 내부 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초적 내부 관계와 수권 행위는 별개 문제인 거죠.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위임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을과 위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일을 시킨 사람은 우리가 위임인이라고 하고요. 을을 우리가 뭐죠? 수임인이라고 하거든요. 요 수임인은 대리인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냐면 사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을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리권, 수권행위까지 했어야 비로소 을은 뭐가 되는 거죠? 대리인이 되는 거죠. 단순히 갑이 결정한 대로 따라는 것은 뭐에 불과한 거죠? 사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임 계약을 해서 수임이냐 그래서 무조건 대리인인 것이 아니라 위임 계약 외에 별도로 수권행위를 해야 비로소 을은 뭐가 돼요? 대리인이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기초적, 빨리 들어오세요. 기초적 내부 관계와 수권 행위는 뭐죠? 별개의 문제다. 저렇게 문 빼꼼히 열고 쳐다보시길래, 빚쟁이가 빚받으러 왔나? 뭐 이렇게. 그죠?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뭐죠? 나예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답은 수권 행위에 뭐가 나오죠? 무인성과 유인성이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기초적 내부 관계가 해소가 됐을 때,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수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냐 문제인데, 영향을 안 준다, 이러면 뭐죠? 무인성이고요. 영향을 준다, 그러면 뭐죠? 유인성인데, 우리 판례는 여기서 무인성을 취합니다. 따라서, 기초적 내부 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수권행위 뭘안 줘요? 영향을 안 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이어서 대리권을 줬거든요. 근데 을이 사표를 써 가지고 더 이상 직원이 아니에요. 그래도 영향을 안 주니까 을에게는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자, 부부여서 여보 당신이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고 대리권을 줬거든요. 근데 둘이 이혼해가 더 이상 부부가 아니더라도 을은 아직도 뭐인 거예요? 대리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적 내부 관계가 해소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수권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무인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교재 나와 있는 뭐죠? 핵심 판례가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옵니다. 자, 판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했어요. 도박빚, 도박 채무를 갑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부담하게 됐단 말이죠.
물론 도박은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도박빚은 뭐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는 게 원칙인 거죠. 근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장 돈은 없고 아파트 한 채가 있으니까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 가지고 그 돈에서 5천만 원 받아가라고 했어요.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 가지고 갑이 을에게 뭐한 거죠? 숙권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졌을 때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문제인 거예요. 자, 보시면 갑이 을에게 숙권 행위를 했는데 한 이유가 뭐냐면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예요. 기초 내부 관계가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근데 이것이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숙권행위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 숙권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것이고요. 따라서 을은 적법한 뭐예요? 대리인인 것이고, 따라서 매매 계약도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이니까 병은 적법하게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숙권 행위를 한 경우라면 뭐만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까?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만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숙권 행위는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판례고. 그다음 이것과 관련돼서 가끔 어렵게 낼 때는 사례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위임 계약을 했어요. 위임은 뭐죠? 계약입니다. 그리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숙권행위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미성년자였어요. 첫째, 을이 미성년이란 이유로 갑의 숙권행위를 뭐할 수는 없냐면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하는 숙권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단독행위. 단독행위란 말은 을이 서로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인이 될수 있고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숙권행위를 뭐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다만 위임 계약은 미성년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위임 계약이 취소가 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숙권행위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임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을은 여전히 적법한 뭐임을 주의하셔야 돼요? 대리님을 주의하셔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숙권행위 처리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3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나오죠. 여기서는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거는 대리에 대한 뭐죠? 기초적 내용으로서 우리가 알면 문제 풀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고요. 요 부분은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할때좀 내는 편이에요. 이렇게 잘 내진 않고 판례는 잘 냅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일반적으로 내는 것은 뭐죠?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서 반드시 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정리하면 마구 헷갈려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법정 대리인이 뭘할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법률 규정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2번, 임의 대리인이 뭘할수 있는지는 요 숙권행위를 해석해 보면 알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땅 사라 그랬으면 땅살수 있고 저당권 설정해 달라 그랬으면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해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뭐냐면 숙권행위를 해석해 봤더니 매도에 관한 숙권이 존재해요. 땅 팔라 그런 거죠.
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을 때 대리인이 뭘할수 있느냐? 가능한 거. 첫째,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겠죠. 그죠? 땅좀 팔아줄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팔수 있다. 매매 계약 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 대금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도 뭐할수 있어요? 수령할 수 있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맡아느냐? 못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는데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뭐 해줄 수도 있어요? 연기해 줄 수도 있지만 대금의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금을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주려면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또 수권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게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왜이 사람은 자신이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는지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민법 118조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위에와 밑에를 혼합해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위에 거는 뭐예요? 매도에 관한 뭐가 있어요? 수권이 있는 사람이고, 밑에는 뭐예요?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를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두 가지는 뭐죠? 별개의 문제니까 이거를 짬뽕으로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뭘할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 118조는 보존행위 할수 있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도 할수 있고 계량행위도 할수 있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못하는 게 뭐냐? 불가능한 걸알 수가 있는데 보존행위와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수 있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처분행위는 못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도 할수 없고 계량행위도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좀 교재를 잠깐 보면 교재 12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금 판례도 다 설명드린 겁니다. 이 판례들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매도에 관한 수권인 사람이 할수 있는 거 없는 거죠. 하단에 보시면 보존행위의 예가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면 이걸 거 아니에요. 이용행위의 계량행위까지 해가지고 얘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임대가 포함된다는 거죠. 임대. 자, 왜냐하면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요, 처분행위가 아니에요. 이용행위고. 또 아파트를 임대한다 그래서 아파트 성질이 다른 걸로 모아지잖아요. 변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임대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이기 때문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뭐는 할수 있어요? 임대는 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다시 말하면 처분권이 없는 사람도 타인의 부동산을 뭐할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오죠. 간단합니다.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할수 없는 것은 딱 눈에 들어오죠. 5번 처분행위죠. 그죠? 아주 쉽게 나와요. 그다음에 대리권에 제한해 가지고 1번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금지가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민법은요,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를 대리인이 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는 자기 계약도 할 수 없고 쌍방 대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위반을 하게 되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는 자기 계약할 쌍방 대리할 뭐가 없다는 거죠?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죠. 다만 그러니까 무권 대리라는 말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무권 대리라는 얘기인데 다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를 쌍방 대리 형태로 하게 되면 이때는 아예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땅을 팔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뭐가 됐냐면 대리인이 됐거든요. 근데 을이 갑의 땅을 팔아보려고 가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가 직접 샀다. 이걸 우리가 뭐죠? 자기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 자기 계약은 할 수 없고 하면 뭐죠? 무권대리입니다. 또 병도 을에게 좋은 땅이 있으면 사다오 매수에 관한 뭘 했냐면 수권을 하길래 을이 갑과 병을 대리해서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쌍방대리라고 하고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면 뭐가 돼요? 무권대리가 된다. 이런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한 경우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본인의 승낙 허락이 있으면 뭐죠? 가능합니다. 갑이 그래 네가 직접 자기계약해라라고 뭐 했다면요? 허락했다면 이때 을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입니다.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 계약이 가능한데 어떤 경우냐면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죠.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본인에게 뭐만 줘요? 이익만 주는 행위는 자기 계약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같은 일이 흔하지 않아요? 아주 흔하다는 게 맹점인 거죠. 자, 왜냐하면 대리의 가장 흔한 종대가 뭐예요? 친권자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요, 용돈을 줬어요. 이번 달 용돈 10만 원이다.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증여하는 거죠. 이거는 대리인에게 항상 이익만을 주는 것이니까 아버지 혼자 결정해서 하더라도 뭐죠? 상관이 없는 거죠. 오히려 흔하다. 그 다음 세 번째 등기 신청이죠. 이것도 아주 흔하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할 때 매도인 따로 법무사 선임하고 매수인 따로 법무사 선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법무사를 선임하면 결국 그 법무사는 매도인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서 뭐하게 돼요? 등기 신청하는 거죠. 이것도 뭐죠? 가능합니다. 아주 흔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네 번째입니다. 채무이행입니다. 단순한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외되는 거 채무이행이지만 여전히 금지가 되는 게 있는데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뭐죠?
금지가 됩니다.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됩니다. 그럼 이런 얘기죠. 아무런 다툼도 없고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라면 대리인이 혼자 결정해서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본인이 피해줄 우려가 없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채무 이행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다툼이 있고 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자기 계약 쌍방 대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곱씹음이 필요해요. 채무이행 채무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대리인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에요. 근데 을이 갑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고요. 갑이 을에게 뭐가 있냐면 채무가 있단 말이죠. 이때 을은 스스로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왜냐하면 채무 이행은 뭐가 허용이 돼요? 자기 계약이 뭐죠? 가능하니까요. 또 갑이 채무가자고요. 병이 뭐요? 채권자예요. 이때 을은 다툼도 없고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라면 을이 혼자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병에게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채무이행은 자기 계약 쌍방대리가 뭐 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곱씹어 보시면 왠지 지문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는 뭐죠? 제외돼요. 경계가 뭐죠?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입니다. 그 다음에 돈 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변제도 여전히 뭐가 돼요? 제외가 돼요. 자,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갑이 채무자고 을에게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고 변제기도 도래했고 다툼도 없다면 갑의 재산으로 뭐 받는 것이 가능해요? 변제받는 게 가능한데 그 돈 대신 갑의 아파트를 대신 뭐 할 수는 없어요? 변제받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대물변제도 채무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규정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2번에서 공동대리가 나오고 있죠. 자, 대리인이 여러 명입니다. 수인이 원칙이 각자 대리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대리 행위를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법률 규정이나 수권 행위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라는 특별한 제한이 붙으면 이제는 뭐가 되냐면 공동 대리가 돼요. 따라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뭐인 거예요? 각자 대리인 거지만 특별히 공동우라라는 제한이 있어야 뭐가 돼요? 공동대리가 되고요. 만약에 공동대리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안에서 각자 대리라면 이것도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뭘 공동으로 하느냐 이거죠. 뭘. 자,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판례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굳이 뭐 할 필요 없냐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수동 대리는 누가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상대방이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따라서 수동대리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리인이 뭘 하나요? 의사를 결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공동대리는 뭐만 공동을 하면 돼요? 의사 결정만 공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의사 결정할 일이 없는 수동대리에 대해서는 뭐할 필요 없어요? 공동을 할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공동대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친권자다. 이러면 끝인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니도 친권자고요. 아버지도 뭐예요? 친권자예요. 그러면 미성년자인 자식에 대한 의사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의사결정을 어머니, 아버지가 뭐죠?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7살 먹은 꼬마가 있는데 이 아이를 올해 학교를 보낼까 내년에 학교 보낼까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7살에 학교를 보내기로 의사를 결정했다면 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는 것은 엄마 혼자만 데려가도 상관이 없다. 뭐만 공동하면 돼요? 의사 결정만 공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요. 끝이죠.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대표제가 나와 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에 대한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까지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대리인이 채권자고, 아니, 대리인이 채권자고, 본인이 뭐란 얘기예요? 채무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만약에 대리인이 갑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자기 계약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변제가 이미 뭐 했어요? 도래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계약상 망대리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도 시험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2번, 근전 소비 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이죠. 자, 그러면 수권이 존재하더라도 임의대리인은 취소할 수도 없고 뭐할 수도 없어요? 해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겠죠. 3번. 매매 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뭐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대리인이 수인입니다. 여러 명이면 뭐가 원칙이죠? 각자 대리가 뭐죠? 원칙이니까. 계속 보시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다시 말하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보존행위를 할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보통 이런 형태로 어떻게 해요?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의 남용이 나옵니다. 일단 이 대리권 남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매도에 관한 수권을 냈어요.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 돼가지고 병과 만나서 요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할수 있죠. 왜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 뭐할수 있어요? 체결할 수 있죠. 그 병이 갑한테 갖다 주라고 매매 대금 3억 원을 주길래 을이 그 대금을 뭐 했어요? 수령했어요. 할수 있죠. 왜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뭐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놈이 돈 받고 잠적해 버렸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돈 갖고 튀었다. 본인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우리가 뭐죠? 대리권 남용이고요. 대리권 남용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항상 뭐가 들어와 있어야 되냐면 유권 대리라는 게꼭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갑의 땅을 팔아먹고 돈 갖고 튀었으면 우리가 좀 이따 할 뭐인 거예요? 무권 대리인 거예요. 이 사람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뭐가 있어요? 대리권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뭐가 돼 있어요? 대리권도 있으니까 대리권 남용 기본적으로 뭐죠? 유권 대리인 겁니다. 따라서 을이 돈 갖고 튀었다 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대리권 남용은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만약에 을이 돈 갖고 튀었더라도 갑은 병에게 등기를 해줘야 된다면 갑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요. 상대방은 뭐 받게 돼요? 보호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여기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을에게 을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이때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등기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럼 적어놓고 보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대리권 남용은 유권 대리므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지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다라고 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라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대리권의 소멸해 가지고요. 공통한 소멸원이 나오죠. 127조 네 가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은 뭐죠? 대리권 소멸사유입니다. 지금 127페이지죠, 그죠? 127페이지 상단에 뭐죠? 127조입니다. 경우의 수가 네 가지이기 때문에 아주 시험에 잘 냅니다. 요네 가지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공통된 소멸원입니다.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128조가 나오죠. 128조가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입니다. 이게 뭐죠? 임의 대리권이죠. 전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하여 소멸되죠. 특징이 원인된 법률관계 소멸이 아니라 뭐라고 해놨어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끝내면이잖아요. 그죠? 종료라는 말은 뭐예요? 끝나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임무 완수죠. 자, 갑이 을에게요.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땅 팔면 임의 대리권은 뭐죠? 소멸한다. 저당권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저당권 설정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죠? 소멸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더라도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땅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리권이 뭐죠? 소멸되죠. 그죠? 근데 며칠 지나서 자기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땅 파는 순간 저의 대리권 이미 뭐가 됐어요? 소멸됐으니까요. 만약에 취소하려면 별도의 취소권에 관한 또 다른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권이 필요한 거죠. 땅 팔았어요.
팔고 보름 있다가 매수인이 땅값을 안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도 그 매매 계약을 뭐할 수는 없는 겁니까? 해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땅 팔면 저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대리는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이라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 없다는 논리가 생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계속 보시면 법률관계 종료 전에 다시 말하면 시킨일 하기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처리한 경우에도 같다. 수권행위를 처리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법정 대리의 특이한 소멸 원인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보실 필요가 없고요.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X죠.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은 뭐죠? 대리권 소멸사입니다. 2번 대리인이 수임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해야 한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요. 3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맞죠?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뭐죠? 가능합니다. 4번 대리는 대리권 남용을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대리인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맞죠?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어떻게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뭐죠? 무효입니다. 5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한다면 매매 대금을 뭐할수 있죠?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우측에 대리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